하면서 놀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는요 정말 지금도 물론 그렇게 그 빈곤층이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아이들도 많고 세상에 나가보면 못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오래전에는요 정말 사는 게 먹는 거와 연관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요즘 유행 영화 국제시장처럼. 요즘은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곤층도 있지만 제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자를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래야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몸으로 소통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 내 몸을 주물러준 내 짝꿍하고 쎄쎄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별거 다 시켜요. 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저하고 같이 뇌 운동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왜 끝까지 안 잡으시잖아요. 이 짝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 안 해본 걸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되세요. 이왕이면 한번 잡아보세요. 자 옳지. 아이고 박수 한번 줘. 잡았어. 감사합니다. 잡으셨죠? 자 잡아보세요. 쎄쎄쎄. 잡았더니요 어떤 사람은 손이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아래에 있어요. 그쵸? 네. 손이 위에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세요. 박수. 다시 잡으세요. 그럼 손에 밑에 있는 사람은 리더십 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서포터즈들, 참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리더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시 잡으세요. 우리가 손 하나 잡는 거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하고 손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손을 자꾸 아래로 잡네? 그럼 굳이 앞장서서 뭐 하라고 반장해라 뭐 하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거죠. 그 아이에게 맞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잡았고요.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저하고 사이다하고 콜라 한 잔 마셔보실게요. 잡으세요. 잡아. 남자로 맞춰줄 걸 그랬나 봐. 마음에 안 드나 봐. 아까부터 자꾸 손을 놔. 아니에요. 그런가 봐. 예. 예, 네, 농담이고요. 자, 저하고 3일 동안 교육받으시라고 힘드셨으니까 사이다 한 잔, 콜라 한 잔 드실 거예요. 자, 쎄쎄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쎄쎄쎄! 이 상태에서 내 손 두 번 시작! 하나, 둘, 다 같이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앞에 마주 손뼉 두 번 시작! 하나, 둘! 잘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이다 사러 가게 갔더니 시작! 사이다 사러 가게 갔더니 사이다 없어 콜라 사왔네. 사이다 사러 가게 갔더니 사이다 없어 콜라 사왔네. 한 번씩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콜콜라예요. 자 우리 뒤에 모자 쓰신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저 짝이 없어요. 혼자 앉아 계시니까. 예. 자, 짝이. 그렇죠, 그렇죠. 자, 쉽죠? 자, 우리가 보통 오른손만 씁니다. 맞죠? 양손을 다 써야 뇌 운동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양손 스팟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노래 되게 쉬우니까 같이 해보실 거예요. 예, 예. 손 잡으세요. 자, 노래 쉬우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씩 하다 나중에 한 번씩 갑니다. 시작. 사이다 사러 가게 갔더니 사이다 없어 콜라 사왔네. 사이다 사러 가게 갔더니 사이다 없어 콜라 사와. 한 번씩 사이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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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콜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와 어떤 팀은 잘못해서 손 잘못해서 이거 그대로 얼굴 맞을 거야. 일단은 상대방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언니. 안 뜨네. 이것만 갖고 1시간 해야 되겠다.